PNID는 플랜트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정신이 들어있는 건데 트렌디하지 않은 산업이다 보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랜트 산업은 디지털화하거나 그 경험을 데이터화하거나 이런 노력을 현실적으로 하지 않은 건 사실이었고요. 나만이 담고 있는 노하우, 보존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던 거예요. 암묵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정확히 표현하지 않는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업계 뭐 일반 분들을 만나서 너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면 사실 잘 모르세요. 플랜트라는 업종도 잘 모르실 뿐더러 그게 뭐야? 캐드야?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프로그래밍 할 때 순서도라는 걸 배우거든요. 로직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장도 그 로직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 순서도를 공장의 용어에 맞게 만든 게 이제 PNID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 그릴 때도 밑그림을 그릴 때는 쭉쭉쭉 대충 그리지만 그 안에 내가 표현해야 했던 기준점들은 다 있잖아요. 주요한 것들은 다 표기해서 그것만 딱 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PNID죠. 자기가 하지 않은 프로젝트 PNID를 보고 한 번에 아 이건 이래서 여기를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해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PNID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스케치를 이해하는 건 기호라던가 기호의 뜻, 기호가 지시하는 바를 그대로 이해하는 문법 그대로 이해하는 거는 쉬운데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레시피를 그냥 읽고 글씨를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 이 A에서 B로 이 물건을 보내는지까지를 이해해야만 그걸 제대로 PNID를 이해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뜻을 이해하려면 실제로 그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정도까지를 이해해야만 제대로 PNID를 이해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 분야에서 일을 해왔지만 자부심이 상당히 높으시고 기술적인 깊이가 상당히 깊으세요. 숙련되고 오래되신 경험자 위주로 계신 게 공장의 현실이죠. 컴퓨터에게 뭘 맡긴다기보다 내가 내 손으로 뭘 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일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일을 자동화했으면 좋겠고 시스템이 대신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일에 집중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생기시는 거예요. 결과로만 생각하면 3D로 바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건 맞습니다. 3D가 되려면 공간이 결정돼야 되거든요. 공장으로 예를 들면 뭐 부지도 정해져야 돼요. 어디에 뭘 놔야 될지 다 정해진 다음에 3D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D로 바로 설계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3D 설계 이미 기술도 오픈되어 있고 그런 추세거든요. PNID는 플랜트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정신이 들어있는 건데 정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디지털화되거나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더딘 거죠. 중요한 건 형체보다는 개념이거든요. 개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형체를 설계한다거나 운전을 한다거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 하나를 잘 설계함으로 해서 뒤쪽의 영향들은 10, 100 이상의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PNID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발점인 거죠. 4차 산업혁명 뭐 도대체 이 업계에서 무슨 4차 산업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최근에 하는 일이 지방의 석유 공장의 과거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다른 업체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손으로 쓴 도면부터 자료들이 너무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1로 들어가는데 이쪽 도면을 열어보니 여기는 7로 돼 있고 뭐가 맞죠? 아무도 모르고 예전에는 뭐 PNID는 PNID 따로 3D는 3D 따로 이런 식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스템을 다 하나로 아울러서 대부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PNID의 어떤 데이터가 흐르고 흘러서 3D까지를 가야 되니까 이 자동화라는 걸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앞이 맞으면 뒤까지 맞고 PNID나 이런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초창기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계속 안 된다고 해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아, 요거는 조금 표현이 어렵겠는데요. 다 된다며 왜 안 돼? 이런 걸로 이제 욕을 많이 먹기는 했는데, 캐드는 그냥 줄이 없는 도화지, 아무데나 막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지금 나오는 P&ID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시스템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줄이 있는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규격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시는 분들은 옛날엔 됐는데 더 좋아졌다는데 이건 왜 안 돼? P&ID 프로그램이 디지털화하는 프로그램 양분화되어 있긴 하거든요. 인터그라프 제품 아니면 아베바 제품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긴 한데, 표준화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그린다기보단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서 하는 걸 좀 표준화라고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뭐 여백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좀 꺼려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죠. 최근에 제일 많이 이해하고 있는 걸 보면 자율주행이 있는데,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특히나 어느 단계에서는 데이터들이 많이 취합되어서 분석이 많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저는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버튼을 하나를 눌러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방에 끝내고 싶은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단계들이 이 분야에도 있다는 거죠. 다만 그 단계를 스킵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게 되면 중간 과정에 있는 필요한 습득 데이터들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디티를 하면서 많이들 처음에 생각하는 건 좋은 시스템을 써서 일이 잘 될 것이다, 비싼 시스템을 쓰면 일이 잘 될 것이다, 중요한 거면 쓰는 엔지니어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IT를 잘 하시는 분이 와서 플랜트 산업을 평가를 하거나 분석을 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몸담고 계셨던 전문가들이 해왔던 일과 새로운 일을 비교를 하고 나아갈 방향을 다시 찾고 하는 거거든요. 업무라든가 경험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IT에 무조건 담아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느 하나 단위 일을 하시는 분의 일만 잘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계획돼서 그게 시스템화되거나 디지털화되어야만 그게 되는 건데, 그래서 P&ID가 왜 중요하냐, 뒤쪽에서 아무리 시스템화하고 잘해놔도 앞에서 부어넣어주는 건 결국 종이를 주게 되면 가장 큰 병목이 생기잖아요. 개념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주시고 하나하나 같은 레벨로 접근하는 걸 시도하시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지셨으면 하는 좀 편안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공학은 사실 감이라는 건 없죠. 감으로 한다고 하면은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감이라고 하는 건 표현법이죠.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표기를 하거나 암묵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정확히 표현하지 않는다. A는 사과고 AA도 사과일 수 있어. 사람이 이해할 때는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디지털화를 해야 되면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다시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먼저 표준화를 하고 이해도로 올려주어야만 디지털화하거나 데이터화할 수가 있는 거죠. 공장을 운전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나와요. 생산량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효율을 정하고 튜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막무가내로 하지 않거든요. 어떤 기준 자료를 참조를 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데이터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쓰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간 해왔던 경험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을 제일 많이 했고 또는 아니면 중요했고 빈도가 높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일에 필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상상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개인의 경쟁력 또는 회사의 경쟁력, 그 산업의 경쟁력이 아니거든요. 많이 알려진 기술들을 어떻게든 조합을 하고 취합을 해서 새로운 성과품이나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경쟁력인데, 그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곳에서도 사실은 서로 감춰져서 가지고 계신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열어보면 서로 같아요. 거기서 특징들만을 가려서 취사선택해서 더 좋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국내에도 이제 사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버튼 하나로 되는 사례는 처음부터 있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시도를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